네, 저희 DBU의 에스티콘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크리스티나 모레어고요. 저는 디렉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대표이신 주디 머티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게스트 스피커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나운스먼이 있는데요.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스크린을 네, 저희 이제 지침이 새로 나왔는데요.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네, 이것은 네, 북쪽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리지널 센터에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동료 협력자가 모든 걸할 때에 개개인이 혼자 다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나온 지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DDS가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네, 코드명은 099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한 관련된 것에 대해서요. 네, 모든 서비스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포함이 된다는 게 얘기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지침은요. 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있는 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내비주에 사시면서 네, 그리고 그 벤더가 네, 여러분들의 꼭 캘리포니아만 아니고 캘리포니아 밖에 타주에 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벤더가 될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네, 타주에 계신 분에게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FMS에게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조약들은 여기 채팅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것 같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랑 네, 저희 한국어로 통역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네, 언어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한국어를 누르시면 통역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네, 핸드폰을 갖고 셀폰으로 참여하시는 분이면 옆에 보시면 네, 거기에 저도 언어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지침인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가격을 소통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네, 어떤 자기 계정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전에. 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네, 버즷에서 여러분들의 버즷 말고 그 외의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코페이 같은 거나, 네, 여러분들의 버즷에, 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코페이 같은 거는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더 정확히 어떻게 될 건지 더 자세한 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특히 집 말고, 네, 아웃사이드 홈, 네, 집 밖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등등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서비스를 네,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네, 만약에 가정에서 같이 살고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에서 이런 서비스를 네,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지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는 네, 여러분들께서 스포를, 네,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정확히 된건 아니고요.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침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기기는 아닌데 이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클리프트 서비스에 대해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할수 있는 거, 뭐할수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차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거를 더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할수 있고 아니면 무엇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도 추가로 네, 도와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월 10일 네, 저희의 SDG 커넥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는 2주에 못합니다. 2주 후에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도 연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1월 10일 그 다음 번에 저희 SDG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네, DSP, 네, 사이펜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분들께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서포트해 주는 자금이라고 합니다. 네, 625불까지 네, 반을 택하시는데 이 비용을 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반은요. 네, 1월 달에 네,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나눠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FMS의 네, 재무 관리 서비스에 많이 재미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하시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채팅에 더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TV가요, 저희가요. 네. 네, 장난감을 네. 토이즈 마스크 장난감 회사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장난감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네, 10시에서 1시까지인데요. 네, 12월 17일 날 네, 장난감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장난감을 주는 것은 두 분이 산다고 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네, 이렇게 장애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분들의 네, 그분들의 형제, 네,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도 같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장난감을요. 네, 그래서 여기 차트에도 네, 유파에서 올려놓고요. 네, 그래서 하나는 LA 카운티에서도 하고, 네, 하나는 허닝턴 비치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허닝턴 파크입니다. 네, 허닝턴 파크에는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는 영어랑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네, 장난감이 필요 없으셔도 네, 같이 오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장난감을 네, 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요. 네,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허닝턴 비치는, 네, 허닝턴 파크는 네, 허닝턴 비치가 아니고요. 네, LA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허닝턴 파크는 다우니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인디펜던트 리뷰 서비스랑 네, 코디네이터의 파밀리 서포트가 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자녀분들께서 성인이 됐을 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생활을 할때쓸수 있는 스킬 같은 거를 다 배우고, 그걸 사용해서 살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굳이 그것은 집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굳이 밖에 나가서 따로 사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침을 낼 때는요, 4월에. 네, 자가결정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할수 없다고 했는데요. 프로그램 계신 분들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제가 공정한 청문회를 가기로 했었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서는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집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와서 일을 해주실 때, 뭐 SSI나 아니면 제네릭으로 된 서비스를 받고 계실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가격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데 서비스를 받고 계셔도 이거에 대한 코디네이팅, 스포링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크리스티아나 씨,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료 형제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많은 협력자분들, IF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IF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러 군데서 오셨는데요. 멘더사시 암스터십입니다. 이분께서는 동료 경력자이신데요. IFG고 암스터 로펌에서 오셨고요. 더스틴 비어스는 퍼스트 초이스 솔루션에서 오셨고요. 메들리 쿠퍼이라신 분도 인클루션 애버켓에서 오셨고요. 케이디 레비어스는 발리 컴프리헨시브 서비스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라운드에서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질문을 채팅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손을 드시는 걸 누르시면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1월 1일에 바뀌게 될, 특히, IF, 협력자들을 위한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듣기. 제가 더 바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가격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때는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2,500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스포츠를요. 자가격리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실 때요. 여러분들의 플랜을 잡으실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에 필요한 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리지널 센터에서 내 펀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요 102사로 코드 02사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네, 리지널 센터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STP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실게요. 네, 그리고 네,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벤더를 설명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요. 네,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 Person Centered Plan PCP를 써주시는 분에게 네, 써달라고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환불까지 네,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을 써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네, 비즈니스 센터에 네, 벤더가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면 네,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이것은 네, 리지널 센터의 벤더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 서비스 코드는 099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099 프로바이드는데요. 네, 모든 네, 그분들이 함께 일하고 계신 리더센터에서 원하는 모든 분들을 다 흡족하게 네, 하시고 모든 것이 퀄리파이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099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가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네, 비용을 안 들여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네, 여러분들께서 네, 비즈니스 센터에서 펀딩을 받아서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렇게 환불의 비용을 받고 PCP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는 099 사용하셔서 그거를 PCP를 쓸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099는요, 네, 이거를 쓰시게 되면은 40시간을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40시간 안에서 네, 여러분들의 FMS가 쓸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FMS랑 서비스 코디네이터랑 아니면 여러분들의 PCP를 써주시는 분이랑 이걸 어떻게 시간을 나눌 건지는 그분께서 생각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 40시간 안에서 나눠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하면서 그분을 쓰셔서 네, 채용을 하셔서 쓰신다면 네. 그래서 빨리 위즈니스센터에 알려주시기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즈니스센터마다 이런 거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위즈니스센터마다 기간이 더 다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폼 같은 것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서포트가요. 네, 굉장히 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것도 어쩔 때는 어떤 위즈니스 센터에서는 네, 여러분들을 전환시켜드리는 거를 자기결정 프로그램에 다 전환시켜드릴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한꺼번에 다 일을 못하실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답을 알고
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네, 저희가 만약에 그 첨부를 다 받아서 쓰고 난다면은, 네, 어떻게,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만약에, 네, 공부가, 네, 다 되지 않으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두가, 네,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국민 형제자분들께서, 네, 다 이렇게 공부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그걸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고 미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어째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받을 수 있게 하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099는 여러분들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네, OK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받거나 하시는 거를 정확하게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에게 네, 이게 괜찮다,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됐다, 아니면 안 됐다 이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가격리 프로그램에 네, 참여하고 계시면 네,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래에 여러분들께서 자가격리 프로그램으로 네, 전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꼭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의 일해주신 분들에게 IF에게 099 벤더이냐고 리지널 센터에 그걸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네. BDS가, 네, 여러분들의, 동성애자분들의, 네, 약간 다르게 듣고 계실 수 있는데요. 네, 멜리사 씨, 혹시,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같이 나눠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자기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중요합니다. 자기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위즈너 센터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위즈너 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잘.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위즈니어 센터에서 혹시 전환을 시키는, 자가격리 프로그램을 전환해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과도 잘 이렇게 관계가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즌이 많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네. 제가, 네. 독립협력자로서. 네. 저는 저에게로 개인적인 문제지만, 네. 이렇게 벌써 PCP를 써갖고 오시는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Person Centered Plan, PCP를 제가 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참가자분에게도 알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응원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제 생각은요. 네, 어떤 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인지, 어떤 스포츠를 할수 있고, 어떤 식으로. 네,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다음 분들, 말씀해 주십니까? 네. 네, 멜리스 씨가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위신더 센터에서 네, 자기 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네, 원하시는 언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지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위신더 센터가 그거는 또 여러분들의 통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받아보실 네, 서류가 다 언어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네, 어떠한 서포트를 네, 여러분들께서 네,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네, 여러분들에게 네, 동의 협력자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센터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실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의 협력자분들과 IF가 여러분들과 잘 매치가 되는 것도 네, 잘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네, 독립협력자분들께서 IF께서는 네, 이렇게 너무 어린 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일안 해본 분들이 계셔서 경험이 없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른 것도 추가하자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지금 채용하시고 싶으신 분의 동기협력자 IF분이 어떤 스타일의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좀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구를 채용하셨는데요. 네, 몇 번의 미팅을 하면서 네, 이렇게 모든 것을 일을 해나가게 하는 분인지 아니면 네,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빨리 일을 하셔서 네, 빨리 뭐 네, 편을 다 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잘 맞는지, 그래서 잘 그런, 여러분들과 맞는 동료 협력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특히 어떻게, 어떤 동료 협력자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과 네, IF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분이 시간을 내줄 수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네, 바쁜 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런 거에 맞는 분들과 네, 자기결정과 국민 협력자와 매치되는 게 네, 만나시기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서 네,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전환하실 때 네, 어떻게 서포트를 받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계획을 이런 거 짜고 이런 거를 경험이 없으신 분은 좀 처음에 시작하려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다 동의합니다. 네, 어떠한도 네, 이런 거를 새로운 분을 만날 때마다 네,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서류로 제가 작성한 거를 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로 일하는지 뭐 이런 것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연락이 주시면 뭐 48시간 안에 연락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에서 말씀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공부, 네, 비즈니스 센터에서 분들이 있으면 네, 얼마나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어째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기 위해서요. 네, 만약에 내 종이 휴대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PC를 써주시는 분이요. 네, 인연을 위해서 이런 플랜을 짜셨다면 네, 몇 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쓸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렇게 아웃라인을 계속 드립니다. 네, 계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버짓이 다 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도 잘 맞는지 네, 그런 것들을 네, 제가 네,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의 클라이언트랑. 네, 여러분들과 다 동의합니다. 네. 네,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결정 프로그램에 대해. 네, 여러분들의.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는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잘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네, 독립신청자분들 IF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고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독립협력자분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처음에 만나실 분들은 그냥 업서 컨택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시간을 갖고 좀잘 알고,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좀잘 천천히 골라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이사나 씨, 죄송합니다. 네, 캡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책이 있습니다. Think Outside Box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한 부분은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들이 독립협력자들을 찾기 위해서 인터뷰하거나 그러실 때 쓰실 수 있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네, 채용하실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책이 아직 네, 없으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B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Think Outsider Box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모든 분들입니다. 모두에게 답을 주시는데요. 네, 자기 결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가 질문입니다. 네. 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버젯은 한계가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을, 네,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 네, 그건 좀, 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버젯에 네, 맞게끔 모든 것을 계획을 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요, 개인적인 책 같죠? 네, 책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것을 네, 계획을 다 짜서 네, 이거 반을 신청하시면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가격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모든 것을 쓸수 있는 백쇼핑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네, 딱 맞는, 잘 맞는 네, 버젯을, 네, 금액을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버젯을 받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 네, 완벽한 버젯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버젯은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하고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버젯을 받으실 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센터랑 네, 자격증 프로그램에 전환하기 전에 좀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자격증 프로그램에서도 네, 여러분들에게 네, 같이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위즈너스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잘 생각하시는 게 네,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는 게. 네. 네. 오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어쨌든요. 네. 여러분들이 네, 쓰고 싶은 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은 네, 만약에 자격증 프로그램을 전환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버젯이 없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네, 버젯이 잘 있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네, 서비스를, 네, 많이 받으시는데, 옵션이 별로 없고, 네, 그러신 분들에게는, 네, 네, 자가격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것들을 자가격리 프로그램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네, 버젯에 포함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자격증 프로그램은 어른들, 성인들에게만 더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프로그램에 가시면요. 네, 여러분들이 받은 전통적인 서비스만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말씀드리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은요. 자기계층 프로그램을 전환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많은 조언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이 네,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나 네, 그 훈련을 받으시고 미팅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뭐더 많이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네, 그리고 또좀더 공부하시고 하는 게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네, 진중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아직 이건 훈련 프로그램이지만,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나, 네,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네, 좀 힘들게 잘 기다려 주셔서 일을 하시는 게 네,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네, 받고 싶으신 서비스나 여러분들의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한 단계 한 단계 잘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네, 같이 연결하셔서 아니면 스쿨그룹이나 네, 그리고 또 위즈너 센터마다 다 다릅니다. 위즈너 센터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네, 어떤 서포트가 있는지, 네, 어떤 펀딩이 있는지 이런 것들 등등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보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여러분들의 위즈너 센터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도움을 줄수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좀 네, 알아보시는 걸 좋다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중요한 건 말씀한 것 같이 네, 이렇게 좀잘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결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저희가 네, 컨트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FMS라든가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위즈너 센터가 네, 여러분들 연락될지 아니면 취약하신 여러분들 전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해줄 수 시간을 맞춰 해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그런 걸 안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 여러분들의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맞는 시간을 생각하고 저희는 일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어쩔 때는 굉장히 네, 이머전시 팀도 있는데요. 네,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네,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맞게 있는지, 맞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께서 만약에 두달 동안에 모든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그두 달이 걸려서도 다이 해결이 안 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네, 이렇게 계획을 짜고 미리 계셨는데 그 계획대로 안될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여러분들께서 미리 서비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좀 빨리 기획을 하지 마시고 서비스가 여러분들께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좀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PCT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중심 계획인데요, 네, Person Centered Plan. PCP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네, 이거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을 채용하셔서 이 사람 중심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 또한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문하실 때도 진중히 시간을 갖고 네, 기다려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클라이언트께서는 네, 굉장히 오랜 기간, 한 9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프로바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간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요. 네, 저의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네, 자가격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버젯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좀 생각하시고 알려주시는 게또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받는 서비스, 클라이언이 받는 서비스가 꼭 전통적인 서비스가 아닌 로만 되어 있지 않으면 네, 그런 것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께서 클라이언트께서 무슨 어세스멘트, 뭐 시험을 이렇게 뭐를 서베이 같은 아니면 어세스멘트라면 그것도 미리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첫 해에 참가자분들이 첫 해에 자격증 프로그램 들어가셨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했습니다. 질문요. 네, 맞습니다. 네, 첫 해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실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사랑 주신 계획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첫째 또 무엇을 여러분들이 네,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 또한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서 네, 그렇게 일해주실 분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직원으로 네, 취업하시는 거나 네, 또 그런 것들은 또 벤더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개개인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의무관리 서비스 아파트에서 어떻게 일을 같이 하는지 이런 것 또한 네, 일단의 첫 번째 해에 많이 여러분들이 입장하시고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네, 아파트가 비용을 뭐를 리버스 다시 회피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서류를 써야 됩니다. 서류를 또 어떻게 쓰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네,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을 갖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팀 씨가 손을 드셨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십니다. 네, 독립협력자들 분들께서 네, STP에 참여하시고 계신 네, 이렇게 성인분들과 일하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PCP나 아니면 누구를 채용할 때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독립협력자라면요. 네, 여러분들이 네, 원하시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네,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해서 해줘 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방향이 어떤 건지 네. 그게 어떤 건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족분들께서 원하는 방향만이 아니고, 네, 여러분들 참가자분의 네, 원하시는 방향은 뭔지 이런 것들을 더잘 참고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게 독립협력자의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님께서 독립협력자를 찾으실 때는요,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방영할 수 있는 그런 독립협력자 IF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모님의 걱정은 네, 만약에 제 부모가 이제 다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걱정이 되지 마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만대분들께서 네, 이렇게 더 많이 걱정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네, 많은 것에 자녀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도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더 많이 진실되게 당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PCP, 네, 사랑주기 계획을 써주지만 저희 청계자님을 위해서요. 네,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또 무엇을 원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여행 갈수 있게, 네, 아니면 자녀가 직접 사인도 할 다큐멘트 사인을 네, 서류에 사인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것도 또 하실 수 있게끔, 네,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네, 더욱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고 네, 이렇게 천천히 네, 하나씩 네,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멜리차 씨. 네, 동미협력이요. 네, 중요한 것은 네, 환자분들과 후라이언과 같이 일할 때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게 어떤 분이 여러분의 후라이언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가 주인님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그럼 시간이 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네, 계획을 짜는 게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네, 첫 번째 해에 여러분 자가교체 프로그램에 들어가셨을 때 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가협력자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부르는 것은요, 네, 이렇게 살아있는 서류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고, 네, 지금, 네, 하실 수 있는 거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고, 어떤 것은 맡지 않고 그런 것들 좀, 네,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잘안 되는 것은 왜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더 여러분들에게 잘 맞게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네, 저스 씨가 말씀하신 것 같죠? 네, 저희가 네, 개개인과 저희 클라이언트가 일할 때 네, 이게 생활주기 계획을 만들 때요. 많은 시간에 네, 저희가 네, 가족분들, 아니면 개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만약에 기타를 배우고 싶다, 이러시면, 네, 어떻게, 그, first lesson, top lesson을 하실 수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해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레슨에서, 아니다 가봤더니 네, 날씨는 나한테 맞지 않다. 나는 그냥 음악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있을 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했던 거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참가자분들께서 많은 경험이 없을 때는 네 뭐를 좋아하고 진짜로 그런 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이 모든 것은 네, 과정입니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참가자,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께서 뭐를 하셨다가 싫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를 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더 뜻이 깊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했는데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것 같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IPP를 하는 걸 마치면 내년에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가결정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에서 수업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을 또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거의 자녀도요, 제 아들도요. 3년째 자가격리 프로그램의 계획은요, 첫 번째 계획보다 굉장히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첫 번째 연도에 자가격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는요, 모든 걸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녀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3년째 되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질문 받기 전에요. 자기계적 프로그램의 기본을 사람 중심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것 전체적인 모델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부모 중심의 계획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가 질문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제가 PCP를 준비할 때는요. 아무리 어린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어려도요.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누구랑 같이 살고 싶은 미래에 아니면 뭘 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갖고 저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과연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사람 중심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 어려운 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서핑을 가는 거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거가 부모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제 클라이언트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질문을 하고 더 자세히 알아갑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거는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건지. 근데요. 하지만, 사람 중심 계획 PCP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방향은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아니면 싫어하는 거 뭔지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점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PCP는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할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계획이 나옵니다. 그냥
네, 그룹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분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참고로 네, 사람 중심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누가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이 같이 오셔서 네, 여러분을 어떻게 소통할 건지 네. 네, 이런 걸 쉽게 할때더 네, 기쁘게 더 좋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다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도 네, 제가 네.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참가자분들께서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게 해준 게 네, 편하게 해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몰랐던 걸 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포켓몬을 좋아한다고 엄마가 네, 아니면 아빠가 묻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더 좋은 네,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네, 네, 원하는 걸, 참가자분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뭐가 원하는지, 네,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 그게 더 훌륭한 일이 되고, 네, 더 좋은 프로그램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더 혹시 더 좋은 관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들 같이 네, 엄마 저랑 같이 갈수 없습니다. 이직을 갈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말하시게 계셨습니다. 네, 저희 엄마는 엄마로서 좋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엄마로서 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자녀들은 네,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이요. 네, 지금은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도 많고요. 이분 또한 많은 분들께서 차트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말을 많이 안 하는 자녀면, 아니면 자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를 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가, 저희 딸은 말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까? 네, 저희 자녀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이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뭐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네, 사람 중심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래도 제 딸에 대해서 뭘 알고 하고 싶은지, 네,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의, 네, 이렇게 사람 중심 계획을 네, 해주시는 분들을, 네,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으로
네, 하실 수 있는,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을, 네, 경험이 많으신 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INF 분들을 연락하셔서 인터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제니 씨. 네, 아주 훌륭한 패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번 금요일 날 IPP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질문은요. 네, 저는 자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네 시스터 같은 경우도요, 자매 같은 경우도 그냥 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요 정도로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떻게 오늘 스피치 테라피를 했어 하고 물어볼 때는 답을 못 준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미팅을 하고 나갈 때. 네, 저희 자매의 목소리로 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네,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누구를 잘 모르거나 이럴 때는 네, 저희 시스터리 얘기를 안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저희 자매가 이름을 네, 이름이라도 말하고 네, 할수 있게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모르는 분이 있거나 그럴 때는 더 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요번에 IPP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 자매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으로서 어떻게 제가 응모를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자매는 하나뿐인 서비스 코드가 없다고 합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를 PCP에 네, 참고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션 센터에서 네, 이해할 수 있게끔 네, 언어에 대한 걸볼수 있게끔 하는 것도 네. 좋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환하실 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인에게, 참가자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 네, 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뭐를 원하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부모님께서 모든 걸 해주셨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네, 그분께서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말을 하시는지, 네, 그래도 좀 말씀하시는 게 같이 가셔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네, 참가자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가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여러분들의 가족으로서 아니면 자매로서 네, 더 추가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티나 씨가 좋은 컨택 하셨는데요.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네, 참가자분이 뭘 원하는지 맞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계획을 짤 때, 네, 좋은 IF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좋게 계획을 짜실 때도요, 네, 그럴 시간에 서로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개인이, 참가자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좀더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시작하면 좋지만, 네, 참가자분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 건데요. 네, 채취 질문입니다. 네, 수산 씨가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네, 099에 밴더라이즈 됐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자율교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 40시간이 좀 맞는 시간인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밴드는 아니고요. 099야랑. 네, 저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해야 될지.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위진자 센터는요, 굉장히 큰 인플루언스를 네,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요, 네, 최하 저는 30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젯을 네고시아를 네고를 하고 그거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따라 시간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30시간이 걸려서 모든 것을 끝낸다고 합니다. 시작해서 끝까지. 네, 레드니시는요, 저는 099의 네, 벤처입니다. 위시민센터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자가격리 프로그램 굉장히 좋다는 것도 아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5시간에서 40시간 사이를 쓰신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쩔 때는 미리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고요. 그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께서 이런 자가격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으면 시간이 증대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어서 미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네, 저 같은 경우는 25시간에서 40시간 그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네, 많은 것들이 저희가 컨트롤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더들 수도 있고요. 네, 케리 씨. 네. 네, 저희 또한도 099의 밴더입니다. 네. 네, 저희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모든 위즈니스센터랑은 다 099 네스커가 밴드는 아닙니다. 저희의 홈, 제가 하고 있는 위즈니스센터는 099이고요. 네, 아까 더스 씨가 말씀하신 것 같이 네, 많은 위즈니스센터가 네, 다양하게 보험을 저희가 들어야 된다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내 위즈니스센터랑 밴드로 들어와 있고요. 099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네, 협력자분들과 동의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40시간 정도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네, 멜리사 씨는요? 네, 저는, 네.
네, 웨스트사이드 비즈니스 센터가 밴드를 하기 위해서, 네, 099 밴드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썼다고 합니다. 썼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서비스할 때 저희 고객이 네. 그리고 웨스트사이드 비즈니스 센터는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비즈니스 센터보다 좀 미팅이 좀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 또 웨스트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요, 한 15시간에서 20시간. 네.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려서 모든 걸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네, 저희 홈 비즈니스 센터랑 밴들인데요. 그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른 또 비즈니스 센터는 제가 네, 같이 밴들을 안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비즈니스 센터마다 다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몇 군데만 네, 비즈니스 센터가 일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 또한도 25시간에서 35시간이 적당히 네,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좀더 추가로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요. 네, 저희 고객과는 다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손주신 분들, 네, 팀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팀씨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네, 저희는 네, 햄버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 안 하셔도 또 이렇게 말을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모든 거를 보편화로 보시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 네, 그냥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다니엘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아직 프로그램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23살이고요. 지금 다운 신드롬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아계속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단어를 쓰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지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의 코드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지만 좀 많이 늦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위즈니스 센터를 먼저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전환하기 전에요. 네. 그리고 한 7, 8 정도 스텝을 가셔야 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젯을 정하시면요. 네, 그리고 FMS가 돈을 지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채용하면 그걸 그분들에 대해서 돈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FMS가 해줄 수가 있다는 건가요? 이게 맞는가요? 네, 맞다고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자아계획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네, 자아계획 PCP를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의 버젯을 또 어떻게 네고시해야 되는지, 내보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STP 프로그램에
먼저 미신더센터에 가셔서 이곳에서 하고 싶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질문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비용을 받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선불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걸 끝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미신센터마다 또 가격을 펀딩해 주는 게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40주간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아파메스랑 나눠서 쓸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동료 형제자랑 컨트랙을 맺었거든요. 얼마나 비용이 들 건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사하고 있는 거는요, 저 또한, 협력자로서 제가 맡으신 분이 참가자분들께서 버젓이 저에 대해 비용을 내는 것 때문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못 들어가시거나 하는 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부를 잘 하실 건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동료 협력자분들을 채용하실 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비용을 내는 거는 그런 분들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료 협력자들을 채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분들을 매니지하는 거다 이런 거라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더 도와자면요. 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만 동의 협력자를 채용 안 하시고 만약에 한 분은 또 어느 걸더 잘한다. 근데 또 다른 걸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을 또 동의 협력자분을 채용하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거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협력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잘하는 주요한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동료 협력자분들을 찾기 중요합니다. 니나 씨손 들으셨는데요.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있는데요. 팀 시간 저에게 말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연이 여러분들께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어떻게 같이 대화 나누고 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단어와 아주 훌륭한 동의 한글자가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네, 굉장히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저는 엄마로서 같이 참여 안 하면 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어떻게 그 동생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 친숙해지는지를요.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 IF 동료 형제분들은 저희 자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통역을 안 해주고 이야기를 안 해줘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중요합니다. 좀 이렇게 한 분자 뒤에서 지켜보시고 이렇게 자녀분들과 동네 형제자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잘 알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변하는 기간에 있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많은 동성애자분들, 네, 여러분들의 파인들께서 네,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채팅 올려주셨는데요. Self-advocate speaker로 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좋은 질문들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가 제한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채트에 저희 DBU가 네, 여러분들에게 앰바서더를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여러분들의 위즈너 센터에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섯 군데 위즈너 센터가 네, 이렇게 파이엠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더 많은 21군데 미션 센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 또한 그리고 또 어떻게 자가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서로가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AB, 네. 1, 2, 네. 네. 3, 4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 네,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혹시 뭐 문제점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해결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1년을 주셨는데요. 모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좋은 네,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건강히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